안녕하세요. 이제 2017년도 불과 25일 크리스마스를 거치고 나면 26, 27, 28, 3일 남았네요. 장종료가. 우리가 대비해야 될건 다시 이제 2018년을 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2018년 1월의 마법의 장에 꽃길은 어디인가? 이런 주제로 2017년 12월 28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또 2018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업종에서 사이클이 움직이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2017년 12월 28일 오전 방송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2018년에는 이때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을 업종군에서 어떤 업종이 나갈지 또 어떻게 템플턴의 식구들은 매수해서 가고 있는지를 종목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검은 사막에 대한 그 굉장히 그 강한 그 게임주의 움직임을 보고 샀던 종목이 역시 펄어비스. 지금 상당히 신고가로 가고 있죠. 우리가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충분하게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매수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지 아무런 매도 없이 지금 들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본 것이 위메이드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수익이 100%가 넘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팔고서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정지됐다 나올 때 팔고 나서 다시 잽싸게 매수, 재매수했습니다. 무료 방송에 와서 유리원 몇 개월 공부하고 나가시면서 이랬던 종목인데 벌써 이미 신고가에서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업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 개별 종목군이 아니라 업황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식료가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역시 삼양식품을 매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기업에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해 갔던 것이 끊임없이 매수를 가고 추가 매수하고 계속해서 매수 갔던 이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엄청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잠깐 또 방송을 해서 삼화 콘덴서와 삼화 전기를 보여드렸듯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근에 사서 계속해서 이건 재밌습니다.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또 신고가로 나갔죠. 아유,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좋은 종목 사줬는데요. 떨어지자마자 매도하고 싶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참 재밌죠.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팔까요? 손실이 한 십몇 프로 났을 때 제가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보자. 함부로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항복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대원제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감없이 저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따가 2017년인가요? 아, 여기군요. 그러면 네오팜이 여기가 아니라, 1월 달이었네요. 네오팜. 자, 1월 달이면 어디요? 여기죠. 떨어지고 있었을 때, 아예 십몇 프로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자르고, 그죠? 자르고,
대원제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잘 들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못 참고 대원제약으로 옮겨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템플턴은 꾸준히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못 기다리고 이제 이거를 옮겨 탔는데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였었죠. 1월 달에 여기를 매수했는데 잘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뒤 떨어졌죠. 그렇다고 뭐 이 부실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늘 판단에 미스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갈지 우리는 미리 알기는 어렵다. 그것은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또한 업황이 가는 업종이 가야 되는데 제약주가 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실적이 물론 손실을 난 사실은 아쉽지만 여기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고 이제 반등에 임박해서 들고 있지만 문제는 뭐죠? 자주 종목 교체한다고 그분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인내심이 큰 수익을 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의 행동이더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018년 1월의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떻게 업종군에서 들고 가야 될지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저 종목만 분석해서 매수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특히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굉장히 아픈 경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도 결국은 제 방이 단타방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참지 못하고 그저 또다시 트레이더 방에 가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투자자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이 평생의 직업을 만들 수 있고 홀로서기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휴의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겹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쉬는 시간에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되고 평생 투자에 만약에 지혜를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어떤 책을 딱 권해드리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집중 투자를 원한다면 로버트 헤그스톰의 워런 버핏 집중 투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원한다면 저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한 번쯤 이 연휴 동안에 읽어본다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서 2018년 12월 28일 장종료일에 공개방송 진행할 때 오셔서 들어서 좋은 교훈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참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개방송 일정과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멋진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